안녕하세요, Y필름 채널의 윤호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EOS-R과 EOS-RP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EOS-R과 EOS-RP가 나온 지 거의 한 1년이 조금 넘었고, 이제 EOS-R5 그리고 R6가 나올 예정인 상태에서 제품의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죠. 특히 EOS-R 같은 경우에는 출시가가 한 240만원 정도였고, EOS-RP 같은 경우에는 160만원이었죠. 근데 지금 EOS-R이 한 170만원에서 180만원 선에 팔리고 있고, 그리고 EOS-RP는 한 110만원, 115만원 굉장히 좋은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중고까지만요. 특히 캐논 풀프레임 미러리스로 바꾸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이제 전문가가 아닌 이상 EOS-R5 같은 그런 500만원이나 600만원에 육박하는 고가의 카메라를 구입하기에는 솔직히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가격이 조금 떨어진 R이나 RP를 알아보실 텐데, 마침 이제 제 친구가 RP를 갖고 있어서 한번 제가 그걸 빌려서 며칠간 직접 한번 써보고, 그리고 일반적인 전문가가 아닌 일반 사용자의 기준에서 이 정도 카메라라면 어떤 사진을 찍을 수 있고 얼마만큼의 성능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의 순서로는 EOS-R과 EOS-RP의 외형의 차이, 그리고 사진의 기능으로서의 차이, 영상의 기능으로서의 차이, 제가 생각했을 때 EOS-R과 EOS-RP는 이런 사람들이 구매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끝으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영상 또한 제가 직접 이 두 카메라를 써보고 느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EOS-R과 EOS-RP의 외형을 한번 보시러 가시죠. EOS-R과 EOS-RP는 굉장히 많이 닮았습니다. 등급으로 따지면 EOS-R이 EOS-RP보다 한 단계 위에 상위 버전입니다. 외관을 보시면 EOS-R에는 모드 다이얼 대신 상단 LCD가 있으며, EOS-RP에는 LCD를 빼고 모드 다이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원가 절감의 이유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전 모드 다이얼이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LCD 조작은 모드 버튼을 누르고 모드로 바꾸고, 영상 전환을 위해서는 인포 버튼까지 눌러야 하는 조금 번거로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 외에 펑션 버튼과 녹화 버튼, 락 버튼, 그리고 전원 버튼은 동일하게 위치해 있으며, EOS-R은 상단 LCD 조작을 위한 휠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휠은 사용자 설정에 따라 세팅값 변경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작성에 있어서 장점이 될 수 있겠죠? RP의 전면부를 보시면 렌즈 교환을 위한 버튼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며 바로 센서가 보입니다. 반면 EOS-R은 RP보다 크기가 조금 더 크고, 전원을 내릴 시 셔터막이 내려와 먼지로부터 센서를 보호해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셔터막도 굉장히 민감하고 약한 부분이라 센서든 셔터막이든 건드리면 안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요. 그 외에는 RP와 동일합니다. 미러와 펜타프리즘이 빠졌기 때문에 DSLR에 비해 한눈에 봐도 슬림하게 빠진 디자인이 보입니다. EOS-R의 무게는 660g, EOS-RP의 무게는 440g으로 둘 다 가벼운 편이지만 RP는 정말 가볍네요. 배터리는 EOS-RP에는 기존 캐논 보급기에 들어가 있던 배터리가 들어가고, R에는 중급기에 들어가 있던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RP는 크기가 작아진 만큼 배터리도 작아져서 오랜 시간 촬영할 시에는 여분의 배터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라이브뷰 LCD는 두 기기 모두 다 스위블 LCD가 들어가 있고, RP가 아주 조금 화면이 작은데 얼핏 보면 별 차이 안 날 만큼 차이가 안 납니다. 뷰파인더와 라이브뷰 화면 화소 또한 RP가 조금 낮은 수준이지만, 워낙 캐논 LCD 자체가 색표현 능력이 좋아 제가 봤을 때는 두 기기 다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었고, 개인적으로 체감상 큰 차이가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 자, 후면부로 보시면 EOS-R의 터치바 유무 이외에는 전부 동일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저 터치바는 불편하다고 안 쓰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AF 모드 변경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썼을 때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사진의 기능에 대한 차이를 보시면 EOS-R은 3030만 화소, EOS-RP는 2620만 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식적인 정보는 아니지만 EOS-RP에는 기존 6D Mark2의 센서가 들어갔고, EOS-R에는 5D Mark4의 센서가 들어갔다고 그런 추측이 있습니다. 아마 맞는 것 같아요. EOS-RP의 연사 속도는 초당 5연사를 보여주고 있으며,
서버 A의 부사용 시 초당 4연사로 그렇게 빠르지는 않지만 또 일상생활에서 뭐 풍경이나 인물이나 그런 일반적인 사진을 찍기에는 충분히 쓸만한 그런 연사 속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EOS-R은 초당 8연사의 연사 속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서버 A의 부사용 시 초당 5연사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EOS-R과 RPL, ISO나 다이나믹 레인지에 대한 테스트는 다른 유튜브 영상에서 테스트한 게 많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제 일상적인 사진에서 얼마만큼의 보정 관용도를 가지고 얼마만큼의 성능을 보여주는지 한번 직접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알피의 경우 알과 비교했을 때 안부 부분을 최대로 끌어올리면 노이즈가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보통 보정할 때 안부를 저렇게 최대로 끌어올리는 일이 잘 없기도 하고 상업사진이 아닌 이상 약간의 노이즈 리덕션을 넣으면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동영상에 대한 비교를 한번 볼 건데요. 자, 동영상은 특히 4K 부분으로 넘어갔을 때 조금 단점이 많았죠. 한번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ull HD 사용 시에는 문제가 없지만 4K 사용 시에는 1.6배 크롭 된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상당히 많이 크롭이 되죠? 광각으로 영상을 찍으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큰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동영상 기능부터 보시면 일단 두 기기 전부 다 FHD 60프레임, 30프레임, 24프레임을 지원하고 RP는 4K는 24프레임까지, R은 30프레임까지 지원합니다. 두 기기의 영상에서 가장 큰 차이는 FHD에서는 동일하게 IAF와 듀얼 픽셀 AF 지원으로 빠른 AF를 잡지만 4K로 넘어가게 되면 EOS RP는 듀얼 픽셀 AF가 4K에선 지원하지 않아 조금 느린 AF를 보여줍니다. 반면 EOS R은 듀얼 픽셀 AF가 지원하기 때문에 4K든 FHD든 빠른 AF를 보여줍니다. RP에서는 4K를 사용하지 않거나 아니면 영상에서 주로 MF를 사용하신다면 아마 큰 문제가 되진 않겠죠? 참고로 이제 6D Mark II랑 EOS RP로 찍은 영상이 제 채널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위에 한번 띄워드릴게요. 자, EOS RP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EOS RP 가격이 지금 현재 중고가로 115만원, 110만원까지 떨어졌고 이 가격에 풀프레임 미러리스를 사용할 수 있는 바디가 몇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디가 가볍다는 장점도 실제로 카메라를 써보신 분이라면 이 가벼움의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적인 사진이나 이런 취미로 사진을 즐기신다면 차라리 EOS R보다는 RP를 구매하시고 렌즈군을 더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교적 중고 가격이 저렴한 EF 렌즈들도 어댑터를 이용해서 사용하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빠른 스포츠 사진이나 그런 빠른 연사 또는 그런 상업적인 사진에서는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사진이나 여행 갔을 때 아니면 취미로 사진을 찍을 때 그런 용도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EOS R은 RPS 더 나아가서 뭐 스포츠 사진이나 아니면 조금 더 전문적인 아니면은 조금 더 고성능의 바디를 원하시는 분들, 조금 더 넓은 범위의 사진을 찍으시거나 상업으로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도 적절한 카메라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곧 출시할 R5의 가격이 조금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면 EOS R도 충분히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요즘 나오는 바디들이 대부분 어느 정도의 성능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 또 내가 선호하는 그런 조작감을 가진 그런 카메라를 본인이 사용하는 그런 용도나 범위에 맞게 구매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끝으로 제가 처음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의 영상은 제가 직접 써보고 느낀 그런 제 개인적인 견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으로 EOS R과 EOS RP로 찍은 사진들을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